혼자 밥 먹기 딱 좋은 메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에서 분명 만들어 먹어봤을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재료들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날에 들어온 선물 세트에는 햄이 있었습니다. 선물 세트에 스팸은 없고 런첨 미트나 리챔이 들어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햄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불이 켜지는 버너와 프라이팬만 있다면 우리는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스팸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끈끈한 밥에 올려 먹는 방법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계란은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왕란 이렇게 구분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맞습니다. 크기와 무게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트에서 사는 계란은 특란입니다. 특란의 무게는 60에서 68g 정도입니다. 마트에서 사는 계란은 유통기한이 대부분 한 달이에요. 언제선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계란의 생명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즉석밥은 햇반이 대표적이죠. 물론 오뚜기밥도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즉석밥을 할인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당 100원대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한마디 하는 동안 음식을 다 만들어버렸네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